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해보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검색천재 시스템을 통해서 섹터와 종목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상담 코너까지 진행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준비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종목 상담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지금 주저 마시고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으로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받는 사람 번호로 눌러주신 뒤 이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바로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박동기 파트너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오늘장 시장 상황 나흘 만에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이 매파적인 발언 속에서 좀 시장 장세가 좀 움츠러드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일, 4일 만에 지금 소폭, 이 시간 현재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소폭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어제 미국 시장이 또 하락을 했죠. 여전히 연준 위원들의 강력한 매파적 발언,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연휴를 앞둔 또 약세장의 또 금요일 뭐 다소 뭐 시장을 또 긴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다가 또 삼성전자가 또 실적 발표를 장 시작 전에 했죠. 말 그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부담스러운 오늘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약보합권 오늘 뭐 잘하면은 플러스권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인플레이션 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지금 볼 수도 있겠고 또 종목별로는 그만큼 이제 이런 악재들이 지금 선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미 23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좀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 삼성전자의 지금 어닝쇼크 12조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10조 원대 말 그대로 그냥 쇼크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뭐 예상을 했다라는 뜻이 삼성전자도 지금 뭐 보합금까지 플러스금까지 그 강한 나름대로 분위기에 비해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 시간 현재 그 약세로 출발을 해서 양봉을 지금 그려주고 있죠. 시가를 저점으로 해서 그 저점 매수세가 지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은 2300포인트 이하는 그 나름대로 저점 매수세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 미국 시장의 외풍에도 조금 이렇게 이제 우리 시장이 좀 힘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뭐 연휴를 앞둔 좀 약세장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지금 양대 시장에서 지금 천억 정도 지금 팔고 있는 아주 뭐 강도 높은 매도는 지금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 천억, 그리고 또 코스닥도 역시 매도가 좀 강하죠. 천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는 이런 분위기이지만 또 선물에서는 오히려 3,6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하는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하방 쪽에 대한 강한 힘을 주는 그런 포지션보다는 또 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균형은 어느 정도 지금 갖춰져 있다.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나쁜 장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나 흐름은 오후장까지도 크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여전히 지금 2300포인트 이하에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해서 고가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게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좀 악재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삼성전자 장 시작 전에 어닝 쇼크가 있어서 하방에 대한 이 좀 강직성 좀 열어두었던 상태였는데 그래도 미리 선반영된 시장 상황 탓일까요? 내성된 시장 상황 탓일까요? 현재 좀 코스피와 코스닥 좀 견조한 흐름 보여지면서 오후장에서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빨간불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장 수급과 거래량이 좀 집중되면서 기술적인 흐름이 양호한 섹터 알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분석해 주시죠. 네. 금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 오늘장 주도주를 분석하고 수급 호전주 또 차트 우량주 2,400분의 7종목, 상위 7종목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통해서 섹터와 그리고 또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니까 오히려 시장은 이걸 이제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어닝 쇼크에 대한 무게를 두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의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지금 IT 장비 부품주,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들도 저점 매수세가 지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개별 종목들 움직임도 상당히 좀 활발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자, 오늘 같은 경우 또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보험 이런 섹터 쪽도 여전히 지금 기관 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활발하게 움직임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금융주의 강세 흐름장에서 지수 약세 흐름장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경기 민감주 중에서 금융주를 가장 어찌 보면은 경기에 민감한 또 증시 시황에 민감한 그런 종목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들 금융주들도 오늘 활발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이런 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자면은 시황 자체가 오늘 뭐 크게 오후장도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섹터 흐름을 한번 보죠. 지금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은행 그리고 또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금융주들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또 개별 종목들 로봇 관련주라든지 또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들도 활발하게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오늘 장 주도주 종목군들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한번 세 종목 정도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한미 글로벌하고요. 그리고 또 신텍 그리고 또 ICH가 지금 순위에서 지금 살짝 밀렸네요. 자 이렇게 한번 세 종목을 선정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제일 먼저 일단 신텍입니다. 신텍 같은 경우 지금 이제 IT주 중에서 어느 순간부터 가장 강한 IT 말 그대로 대장주로서 움직임을 보였던 때가 뭐 한 몇 개월 전에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역시 이 종목도 차익실현 매물에 이기지 못하고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았죠. 가격 조정을 받고 이번에 지금 3만 원대에서 저점을 지금 형성하면서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자리 자체가
이 차례가 지금 기관 매수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차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점은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하방 추세가 섰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저점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수급 흐름이 양호하고 또 단기 낙폭 과대라는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실텍 같은 종목으로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가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장 주도주 종목으로 IT주 중에서 실텍을 먼저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ICH인데요. ICH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상장된 종목이죠. 이번에 지금 상장이 된 종목인데 흐름을 한번 볼까요? ICH를 흐름을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최근에 상장 후의 흐름이 역시 지금 신규 상장하고 난 이후에 주가 큰 폭으로 밀렸죠.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강한 반등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자 ICH라는 회사 뭐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실 텐데, 자 이 회사가 독특한 기술력으로 말 그대로 지금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필름형 방막 안테나, 자 이걸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기존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IT 기기에 들어가는 그 기존에 지금 안테나를 방막형, 그러니까 그 붙이는 형태 필름형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미 지금 상용화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IT라든지 또 통신 기기 또 앞으로는 또 자동차 쪽으로까지 활발하게 아마 이걸 그 사용처를 지금 늘려나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강하게 최근 들어서 약재장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냐. 좀 관심을 향후에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ICH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가장 최근 들어서 지금 핫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한미글로벌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죠. 직전 고점까지 이제 돌파를 하면서 2차 상승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지금 종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역시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 대장주로서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그 위쪽으로 지금 슈팅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우디 그 살만 왕세자 이제 방문을 앞두고 있죠. 올 연말에 지금 방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모증권사에서는 한미글로벌이 실질적인 네옴시티 건설에 실질적인 프로젝터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강한 시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로 우리가 매수를 해보자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주도주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관련주로서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히림이라든지 유신 같은 후발주들도 지금 뭐 움직이고 있지만 역시 이 종목의 움직임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장 수급 들어오는 섹터와 주도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IT 관련주로서 심텍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하네요. 이 좀 세상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신규 상장주로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ICH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 한미글로벌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꼽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급과 거래량 차트 흐름까지 양호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지 알려주시죠. 네,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사실상 이제 차트가 뭐 쉽게 얘기해서 많이 망가진 그런 지금 종목들이 꽤 많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 좀 활발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호전주 먼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요. 첫 번째는 수급 호전주 중에서 금호석유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금호석유가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지금 그 석유화학 시황이 반도체 못지않게 어쩌면은 반도체보다도 더 안 좋은 그런 시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석유 유화 시황이 상당히 경기에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침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흐름을 보면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 큰 폭의 지금 상승 이후에 또 큰 폭의 하락이 지금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낙폭 바닥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반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 기관 외국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투산인데요. 자, 투산그룹의 지주사로 지금 볼 수가 있는 투산인데, 여러 종목도 최근에 그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120일선을 차트를 보면은 자 120일선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자 투산의 강세 흐름 중에 가장 큰 이슈는 투산 로보틱스라는 로봇 회사 협업 로봇 부문에서 말 그대로 국내에서는 확실한 탑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투산 로보틱스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이 가치가 미래 가치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투산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활발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가장 큰 이슈 그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인 로봇 관련 이슈로 투산 투산에 수급이 몰린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일단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로봇 얘기를 지금 했는데 협업 로봇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의 로봇 관련주 중에서 오늘 활발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유일 로보틱스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산업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투산 로보틱스하고 같은 협업 로봇. 우리가 그 TV를 보면은 화상을 통해서 사람이 먼저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는 그런 것을 협업 로봇이라고 하는데 투산 로보틱스하고 어찌 보면 경쟁사 관계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확실한 협업 로봇 부문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차트 우량주를 하나 정도만 보면은 스코넥인데요. 자 이 종목도 최근에 바닥을 틀고 바닥을 타지고 그 120일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역시 지금 이 스코넥이라는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지금 그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많이 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이 종목은 약간 좀 숨어있는 그 종목이 아니냐. 특히 지금 XR 확장현실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색천재 시스템을 통해서 수급호전주와 차트 우량주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수급호전주로서는 금호석유가 지금 큰 폭의 상승 후에 다시 큰 폭의 하락세 속에서 관심 종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로봇 관련주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나오네요. 두산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우량주로서 메타버스 관련주 또 스코넥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오후장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가져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제 대주전자재료,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 또 2차전지 쪽에서 오늘도 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우리가 뭐 워낙 많이 지금 잘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검증이 필요가 없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뭐 어제도 우리가 차트 우량주 또 수급 호전주 쪽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내용 중에 하나는 다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LNF라든지 주요 종목들 위주로 이번에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절전 매수세가 어제부터 지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지금 역시 이 종목도 잘 나가던 기세가 지금 한불 꺾이면서 가격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좀 강하게 지금 이제 15만 원이죠. 60일선을 저점으로 해서 매수세가 어제부터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역시 지금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가 여전히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만큼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내에서도 포스코 그룹 내에 원재료 확보라든지 응급제, 양극제, 말 그대로 어떤 배터리 소재의 토탈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을 잘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빠졌을 때 이번에 바닥권에서 비중 확대 또 신규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후장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은 좀 바닥권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접근을 해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네, 박동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장에서도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박동기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살펴보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파트너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160여 개 종목들의 상한가를 좀 잡아드렸는데 이제 연말까지 200개를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자, 이번 달,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3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네, 열심히 우리 상한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지 먼저 3위부터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진시스템입니다. 네, 진시스템 저는 처음 보는 기업인데요. 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좀 생소한 이제 너무 스몰캡 종목이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좀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 종목이 과거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된 테마로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해서 주가가 2만 5천 원 부근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 회사의 기업청산가치가 약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만 5천 원짜리가 6천 원 부근까지 7천 원대까지 마이너스 70% 가까이 가격 조정을 받고 오늘 바닥에서 거래득은 매개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이 윗꼬리가 차익 실현인가 아니면 바닥에서의 추세전환 매기가 유입된 것인가 이거를 물어봤을 때 어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제 기준에는 최저점에서 상장 이래 최저가 기업 청산가치 6천 원 근방에서의 이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우리 약 강세 구간으로의 전환의 신호는 저는 이제 추세 반전의 네,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증시가 저점이다 보니까 워낙 저점에 위치한 섹터나 종목들이 많아서 사실 지금 물반 종목반인 그런 시장 장세인 것 같습니다. 물려있지만 않다면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면 자, 바닥에서 추세 전환 이루어낸 종목군들을 바닥에 미리미리 저가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이후에 증시가 반등해서 종목이 시세가 나와서 단기 시세 분출이 된다면 자, 그 과정에서 조금 편안하게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지금 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우리 진단키처 관련주 네, 진 시스템 종목을 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진시스템 살펴봐 주셨고요. 상장 이래 최저가를 기록하고 추세 전환을 엿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 추가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네요.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블루베리 NFT입니다. 네, 블루베리 NFT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블루베리 NFT가 사실 이제 뭐 이 종목이 이제 원래는 이제 콘돔을 만들고 네. 이제 원래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이제 그 전염병에 대한 확산을 막는 자, 이런 쪽으로의 뭔가의 본 사업 영역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최근에는 다날과 함께 NFT 관련된 협력을 진행하겠다 하면서 사실 이제 NFT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의 한번 시세도 좀 나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콘돔과 관련된 그런 사업 영역이 우리 원숭이 두창이 또 이제 그런 그 관계로도 이제 전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시세가 좀 만들었었던 네, 그런 네, 종목이 되겠고요. 사실 이제 과거력을 보도록 하면은 이 종목이 정말 전설적인 좀 작전주의 형태로 좀 주가의 급등락이 좀 나타났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근 10년 동안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13년도 당시에 주가가 1,900원. 2,000원 정도 됐었는데 자 이번에 2018년도 2만원 정도까지 10배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실적 기반하지 않고 폭등한 만큼 그 시세를 지금 반납한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2012년도, 2013년도부터 지금 10년 동안의 최저가까지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자 과거 10년 전 저가 매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의 기업 청산 가치를 사전에 다 이제 계산기를 다 두들기고 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청산 가치가 1,4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2만 원 정도 됐었던 주가가 19,65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에 1,200원까지 거의 뭐 1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거의 뭐 85%에서 90% 이상의 좀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자, 고가 대비 거의 9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리고 나서 네, 지금의 이제 가격이 기업 청산 가치였던 1,400원 밑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이 과매도를 극복하고 오늘 바닥에서의 네, 우리 매기 유입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청산 가치가 1,400원이고 이 직전에 지난주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이 1,280원 정도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밑으로 현재가 기준 1,400원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 진행하시고 1,250원, 1,300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거의 10분의 1 토막, 마이너스 90% 폭락한 이 과매도 구간에서 청산 가치 1,400원이다. 이 폭락장에서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1,280원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의 지지받는 여부 체크하시면서 위로는 큰 기술적 반등을 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 자, 사실 우리 블루베리 NFT가 자, 오늘 바닥에서 매기 유입이 없었다면 저는 이 종목을 들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자, 강세 전환이 되면서 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의 약세 구간 거래량 없이 주가가 쭉쭉쭉 빠지다가 이제 막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세 구간으로서의 상승 파동을 시청자분들 충분히 노려보시고 행복 챙기는 기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블루베리 NFT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전에 좀 원숭이 두창 관련주 그리고 또 NFT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테마 분출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좀 거래량 수반되면서 반등세 나오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추가 전략 세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1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인바이오젬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관련된 네.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인바이오젬 어떤 이슈일까요? 네, 사실 이제 인바이오젬이라고 하면은 앞에 이제 바이오가 들어가니까 바이오 관련주인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비성 가상화폐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번에 이제 누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거래소 3사를 다 검찰 수사 압수수색을 하면서 빗성 관련주, 업비트 관련주 안 그래도 금리 인상한다, 경기 침체다 하면서 우리 증시도 무너지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자산도 무너지고 부동산도 미국 가격 기준 18% 정도 조정받으면서 안 그래도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2017년도, 2018년도 이후에 최저가 가격 라인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동 종목이 자,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 전 네, 주가의 저점이 1,600원 가격대였어요. 1,600원 가격대를 이번에 네, 우리 6월달, 7월달 폭락장에서 1,600원까지 가격 조정이 있었고 자, 그 이후에 다시 2,600원까지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1,600원에서 2,600원까지 1,000원 정도 약 50에서 60% 정도의 시세가 나타났었는데 자, 이때 부각이 됐었던 모멘텀이 무엇이었느냐? 자, 이 구간에서의 모멘텀은 자, 빗썸이 매각될 수 있다. 빗썸의 매각 추진 설에 의해서 네, 그 풍문에 의해서 우리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이 좀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자, 왜 인바이오젠이 빗썸 관련주로 엮이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 끝나고 네, 우리 왜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들 빗썸 홀딩스와 우리 빗썸 코리아와 어떤 지분 관계로 엮여 있는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구간에서는 자, 우리 2017년도 이후에 일봉상 최저점 구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도 저점이고 우리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저점인데 자, 이 종목이 더 저점인 이유는 자, 빗썸 매각한다고 해서 주가를 들어 올렸다가 결국에는 이 전저가를 깨면서의 낙폭을 가져갔는데 자, 우리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사실 검찰 수사 압수수색 들어가서 수사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빗썸이 갑자기 뭐 서비스를 중단한다. 자, 이런 돌발 악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업비트, 빗썸 이런 쪽으로의 이제 모멘텀은 추후에 이제 가상화폐가 상승함에 따라서 혹은 빗썸이 다른 거래소에 이제 매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우리 2017년도 이후에 거의 5년, 6년 만에 최저점 부근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또 노려보기 적절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과거 6월달 우리 약세 구간에서 강세 구간으로 전환되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50%에서 60% 시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슈는 빗썸의 매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또다시 이 강세 전환을 이루어냈을 때 또다시 수급이 붙으면 이 단기 시세가 위로 상방이 크게 열려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전저가 1,150원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눌림에서 반등하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 인바이오젠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와 빗썸 관련주로 좀 엮이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고요. 새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LG 디스플레이. 네. 2만 100원에 25%요.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만 100원에 25%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자 네. 살펴보니까 13,950원, 14,000원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네요. 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LG 디스플레이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해서 혹시 연락을 주셨을까요? 아,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네. 물타기를, 뭐, 좀 매수를 더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갖고 가야 되는지. 네네. 일단, 시청자님, 만약에 이제 판단은 최종적으로 시청자님이 하시는 건데요. 네네. 지금 올해는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제 내년에는 3,000억 흑자, 내후년에는 6,000억 흑자,
그리고 내 3년 지난 이후에는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증가를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실적이 개선돼서 흑자전환되고 실적 폭이 3천억, 6천억 조 단위로 앞으로 증가하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3년 정도 길게 바라보고 중장기로 이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께서 이제 3년이라는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실제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시청자님의 이제 결정이시잖아요. 그래서 3년 정도를 혹시 가지고 계실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3년 정도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우리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제 회사가 이제 뭐 애플과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패드나 노트북이나 뭐 TV나 이런 쪽으로 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납품하잖아요, 시청자님.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XR 기기, VR 기기, 애플 기어 뭐 이런 신제품들이 발생되면은 그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어디 거를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애플 기어, XR, VR 기기, 우리 글라스 이런 쪽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시면은 자 이제 그 메타가 이제 오큘러스라고 이제 VR 기기를 만들고 있는데 자, 애플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정도 되면은 자, 이런 VR, XR 기기를 새롭게 출시를 한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없었던 사업 아이템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은 그 사업 때문에 새로운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2025년도, 2024년도 연말에서 2025년도 연초에는 자,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자동차도 기존에는 이제 석유 떼가지고 이제 기름으로 가는 건데 이제는 이제 전자부품처럼 전기차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잖아요, 청자님. 네. 이제 애플이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6배, 7배 더 큰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가 기존의 스마트폰 절대 강자에서 이제는 스마트카 시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앞으로 3년 뒤에 큰 이슈화가 될 거예요, 증시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애플카의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누구 거 쓸까? 이거 질문에 대해서 자, 우리 LG 디스플레이도 기존에 그 유대 관계가 있고 납품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이폰에 납품했었던 이력이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카에 납품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자, 애플의 애플 기어 그리고 애플의 애플카 출시가 앞으로 1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애플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이제 큰 좀 매기 유입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지금의 구간은 LG 디스플레이가 자, 대규모 적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자, 우하향 추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에는 자, 실적이 안 좋아져서 감소를 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청자님. 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6천억 정도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자, 내년에는 3천억, 후년에는 6천억 영업이익,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정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자,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면은 거기서 주가가 좀 폭발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턴 어라운드 한다고 하는데 자, 뭐 좀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던 유사 사례로 제가 이제 HMM이라는 현대상선 종목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HMM이 자, 그동안에 적자 기록하다가 우리 2020년도부터 흑자 뜨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7조, 10조로 증가하면서 자, 이때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된다. 대규모 적자 뜨다가 이게 흑자 전환되고 실적이 폭발한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자, 2,000원에서 5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해운 테마, 이제 물동량 이제 위기여서 이제 경기 침체 코로나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해운사들이 다 망했는데 갑자기 경기 수요는 늘어나고 물동량은 늘어나고 반도체, 진단키트, 완성차 다 컨테이너 실어서 팔면서 실적이 폭발했고 결국에는 망할 것 같은 회사도 자,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실적이 증가하면서 거의 뭐 100% 이상 몇천 프로죠, 이거는. 자, 이렇게 시세가 좀 분출된 과거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시간의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자,
고점이 낮아지는 우아향 추세라서 사실 LG 디스플레이 보유 중인 모든 분들이 거의 뭐 상위 뭐 5% 이내를 제외하고는 지금 아마 뭐 손실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왔었던 2만원 정도 가격, 2만원에서 만원 초반 정도의 가격은 시청자분이 좀 여유 금액이 있으면은 좀 매달 뭐 적금 들듯이 우리 적금을 드셔도 되고 단타 종목으로 단기 수익이 나서 뭐 100만원 정도 수익 났다. 그럼 그 중에 한 절반은 LG 스프레이 추가 매수로 좀 대응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평단가를 좀 한 1, 2년 정도, 2, 3년 정도 꾸준히 낮춰나가시다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뭐 애플카 이슈, 애플의 애플 기어 뭐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 우아향 추세에 그동안 자 2008년도부터 15년 동안 있었던 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힘을 응집시킨 다음에 여기서의 시세가 나오면은 정말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그냥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추세 상단, 이 우아향 추세 상단인 자 2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1차 상승을 중장기적으로 예상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추세를 꺾는다라는 거는 예, 거기서 화산 폭발의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고 저점은 일정 수준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다가 힘을 모아서 터지면은 자, 위로든 아래로든 터질 건데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위로 폭발한다라고 좀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좀 설정해 본다고 한다면 자, 2만 원을 추후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슈를 붙이면서 애플카 애플의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하려고 뭐 협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쯤에는 자, 이 매물들을 뚫어내고 추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좀 길게 바라보시고 지금의 조정 구간 힘들지만 우리 사이클이 다 있습니다. 해운도 한 2년 전, 3년 전에 망할 것처럼 힘들었지만 망하라는 법은 없고 어쨌든 이제 살아나서 2000% 이상의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자, 디스플레이도 지금 증시 안 좋고 해서 뭐 우량주가 되게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자, 앞으로 2, 3년을 바라본다면 LG 디스플레이가 망할 회사인가? 망하지 않는다. 내년에 3천억 흑자 그리고 이제 3년 뒤 2025년도에는 자, 조 단위로 영업이익이 네,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청자님께서 이제 3년 정도 기다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3년 뒤에 제가 이만큼 수익 났습니다. 자랑의 전화로 이제 좀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상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노란톡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버킷 스튜디오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은 1,800원,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자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20원 버킷 스튜디오 오늘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폭의 하락세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파트너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버킷 스튜디오가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 빗썸 관련주로 해서 정말 큰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자,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에 한번 수익을 크게 냈으니까 또 타점이 왔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1,800원에 공략하신 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노랑톡에서 1,8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 하는 분까지는 괜찮지만 자,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자,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종목을 똑같이 매수하더라도 자, 8,000원에 사는 것 그리고 5,000원에 사는 것 3,000원에 사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1,500원, 1,600원 가격대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사는 것과 고점에 사는 것과는 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우리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화제작이 되면서 11월 달 넷플릭스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자, 버킷 스튜디오가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2,000원짜리가 한두 달 만에 4배 정도의 상승의 기염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반납한 추세 하단에서 저는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올해 5월 달, 6월 달 이 구간에 자, 우리 버킷 스튜디오가 무너진 날 자, 이 전저가를 깨고 단기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 제가 이제 2차 매수 진행해서 시세를 80에서 90% 가까이 수익을 한번 챙겨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사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1,500원, 1,600원 구간, 1,500원 구간. 자, 이번에 저점 다진 구간이 1,580원이거든요. 그럼 현재가 1,620원 기준 1,500원. 한 120원 정도 손절 잡겠다라고 좀 손실 감수하시고 자, 위로는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가? 자, 이때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이유가 첫 번째, 오징어 게임 시즌 2 제작하겠다. 제작 이제 삽을 떴다. 이런 이슈 때문에 수급이 붙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자, 빗썸 매각 추진하겠다 하면서 단기간에 3,500원, 3,6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오징어 게임 시즌 2 제작에 돌입했다라는 모멘텀은 또 어떻게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제작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돼서 곧 있으면은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이제 개봉될 예정이다. 넷플릭스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 자, 그런 모멘텀이 앞으로 한 2024년도 정도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제작까지 한 1, 2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 2년 정도 안에 오징어 게임 시즌 2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은 그 시세는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가 좀 예상이 된다. 그 근거는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글로벌 흥행을 했기 때문에 시즌 2가 부각이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오징어 게임을 이제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즌 2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즌 2가 나온다 했을 때 대장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버킷 스튜디오다라는 이슈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빗썸이 이제 매각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날 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물량을 평단가를 관리해 나가시다가 자, 빗썸이 매각되거나 오징어 게임 시즌 2로 부각이 되거나 자, 수급이 들어와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 이 종목은 자, 장대양봉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자, 과거력에 있는 종목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은 저가에 분할 매수 관점 1,500원 지지선 대응하시고 자, 그 위로 시세 나왔을 때 좀 수익권 분할 매도 청산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종목의 이제 네, 체크하셔야 될 부분 중에 첫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빗썸의 매각에 대한 풍문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2024년도에 이제 개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징어 게임 시즌 2 이슈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 가격은 2만 300원, 비중 20%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릴게요. 아, 네,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주가가 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기존에는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희망을 쳤던 분들도 많은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뭐 일본이 압도적으로 1위, 그다음에 2위가 지금 베트남으로 이제 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중국은 이제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은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도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항공주들 그리고 뭐 여행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 주들 가장 우리 한국에 좀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 뭐 면세점에 물건도 많이 팔아주고 항공권도 많이 팔아줘야 자, 비행기가 중국으로 갔다가 넘어오면서 그게 다 돈이거든요. 자, 우리 비행기의 구조가 자, 이제 비행기 이제 항공기 한 대당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로 비싸거든요. 그거를 일시불로 결제를 한다라기보다는 다 할부를 끊습니다. 다 리스를 끊고 이 리스료 그리고 뭐 직원 임대료, 인건비, 뭐 유류비 이런 것들이 다 지출돼야 되는데 자, 비행기에 우리 승객들 가득 채워서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에서 중국 돌아오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돌아오고 이렇게 한번 돌아오고 할 때마다 뭐 몇억에서 수십억씩 그 티켓료가 우리 항공권 그 이득이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잡히는 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나 항공주들의 이제 그 매출 구조인데 지금은 이제 중국 쪽의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진해서 지금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좀 최저가 가격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 지금 뭐 코로나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잠잠해졌지만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되고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제 과거 코로나 이전 사태처럼 뭔가 국가 간의 왕래가 많아지는 시점이 한 1년에서 3년 정도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뭐 기술적으로밖에 좀 대응을 뭐 진행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만 원, 만 500원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은 자, 11,000원 부근에서는 평단가를 좀 관리하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보시고 자, 지난 2020년도 연말부터 지금까지 2년 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 2년 정도 가격 조정 받고 1, 2년 정도 상승턴을 바라본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만원 초반
추가하면서 고려하시고 1, 2년 이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최대 3년 중장기 보유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상담은 계속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